나베를 왜 먹을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 알아요. 라면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나쁜 거를 좀 먹었을 때 더 이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몸에 약간의 나쁜 짓을 좀 해줬을 때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땡기는 게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라면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몸에 좋은 라면을 먹는다? 이거 쉽지 않은 컨셉이에요. 예, 라면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안 좋다는 거. 근데 땡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콜라가 그거 있잖아요. 그 뭐 무설탕 콜라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예, 무설탕 이런 것들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설탕이라고 알고 먹어서 그래. 모르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설탕이라는 거 알고 먹잖아. 그럼 무식적인 내 몸이 안다. 설탕이 똑같이 달아요. 근데 설탕이 안 들어왔잖아. 우리 몸이 알아요. 세포가 알아요. 설탕 먹어야 된다고. 딴 걸로 먹는다? 그걸 채워요. 그렇게 분명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몸에 좋은 라면 이런 거는 컨셉이 안 돼요.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맛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 되지. 몸에 좋은 라면? 그럼 건강식품 먹지. 난 건강식품 먹고 라면 따로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사람들이 라면 못 끊어요. 전자담배로 바꿔도 그것도 몸에 안 좋잖아. 그것처럼 컨셉 부분이 몸에 좋아요는 당연히 유기농은 다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컨셉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맛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가격이라는 부분.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아내도 그 한살림을 주로 가거든요. 근데 한살림에서 마트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한 것도 많더라고. 한살림이 오히려. 철저해요, 그게. 가격 대비. 그럼 무조건 맹신해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만 살까? 다른 것도 사와. 그거 하나 때문에 간다고. 그게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안 남더라도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여기 유기농 더 싸네? 라는 거 한두 개의 상품으로 나머지를 끌어들이는 거죠. 약국에 박카스 영업하듯이. 아시죠? 박카스 영업. 밑지고 파는 거. 한때.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옛날에 박카스를 밑지고 팔았다고. 박카스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박카스만 먹어요? 친해지면 어떻게 돼? 간장약까지. 우루사.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로라민 골드. 거기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가끔 밑지고 팔 때가 있어요. 고객 확보 차원에서 특히 남자 상품들을 그래요. 특히 남자 상품들을 밑지고 팔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안 남기고 팝니다. 또는 밑지고 팔아요. 가격이 세잖아요. 컴퓨터가.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남자가 200만 원을 팍 질러서 홈쇼핑에서 와이프 사는 거 뭐라고 못해요. 이제 양쪽 부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덕을 좀 많이 봤죠. 컴퓨터 팔면서 굉장히 싸게 팔면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팔았고 그런 DB를 얻고 또 기저귀 밑지고 팔았습니다. 기저귀 밑지고 팔았습니다. 기저귀 힐지쳤는데 왜 기저귀는 막 이따만 하잖아. 이만한 거 막 귀찮은 거야. 근데 집에서 배달해 주네? 거기다가 기저귀 까만한 장난감을 줘. 그것도 브랜드 장난감을 미끄럼틀 막 이런 거 있잖아. 큰 거. 그 가격이 왜 그런지 알아요? DB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 DB에 대한 개념 없었거든. 제가 있을 때는 되게 똑똑한 사장님이에요. 기저귀를 팔면 정확한 아이의 나이와 성별이 나온다. 성별까지 나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저귀가 다르잖아. 한 번 사면 계속 사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나이가 나오면 그 딱 적당한 시기에 콜이 가요. 어린이 보험. 그렇게 해서 돈을 왕창 긁었어요. 그래서 패션보다 보험 쪽에서 돈을 왕창 긁었어요. 그 DB 갖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정보 동의 같은 게 없었거든. 옛날에. 똑똑하신 분이지. 그래서 그거. 뭔가 컨셉을. 건강은 이제 됐어. 이제 맛 또는 저렴하다. 이렇게 미끼. 상품들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작전을 쓰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모르지만 충고를 좀 해드립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